네, 사건 사고와 주요 단신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길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가 지원하고 KNN이 기획 제작한 영화 위대한 비행이 세계 3대 영상제인 뉴욕 페스티벌에서 최고 연출상과 자연 야생 다큐 부문 등 두 개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뉴욕 페스티벌 시상식은 오늘 뉴욕 현지에서 열렸으며 한 작품이 두 개 부문에서 수상하기는 한국 방송 사상 최초입니다. 위대한 비행은 또 오는 8월 열리는 세계 5대 자연 다큐멘터리 영상제인 일본 야생 영상제와 미국 국제 환경 영상제에도 각각 최종 진출 작품으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 부산 수정동의 한 골목길에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다른 차량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순찰차와 전신주 그리고 부근에 있던 간판 등이 부서졌습니다. 통합 창원시 청사 위치 문제를 논의해온 창원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오늘 마지막 회의를 갖고 마산 지역 의원들이 요청한 마산 분리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어서 창원시 통합 3년을 앞둔 시점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효 이후 45일 만에 처음으로 경남도와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대화를 나눴지만 팽팽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습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리는 폐업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시기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폐업을 전제로 한 대화는 의미가 없지만 45일 만에 첫 대화를 계기로 정상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길재서입니다.